지금 이제 절석 기준으로 다른 서버하고 다 비슷할 거야. 토벌, 아니 토벌이 아니고 미궁 소판? 잠깐만. 미궁 소판이 절석이 어제까지 23만 개? 23만 개 있었거든요. 지금 6천이잖아, 6천. 6천 정도잖아요. 아, 엔트숲 뜨는 거예요? 그거 엔트숲 가면 되는데, 그냥. 퀘스트, 메인 퀘스트 밀면 자연스럽게 뜨는데. 퀘스트? 근데 고대 석판이 지금 20만 개 있던 게, 나, 뭐야, 일체 못했다. 아, 씨. 15,000원 하한가라 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다크나이트하고 나오는 거, 확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일단은 유물 슬롯 추가. 유물을 하나 더 꼽을 수 있는 이제 슬롯 추가가 예정돼 있어. 물론 이제 예정이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겠지만, 그 때문에 지금 고대 석판을 사재기를 해가지고, 고대 미궁을 돌아가지고, 유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의미도 있지만, 그 가문의 이제 그 가문 영지에서 유물, 이름 정확한 명칭은 아직 안 나왔는데, 유물을 이제 먹여가지고, 가문의 일정 투력을 올려, 아마 투력 올리는 게 맞을 거예요. 투력을 올리는 이제 가문 레벨 시스템인가?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유물을 전설 말고 잡유물.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부터 유물을 지금 보시는 거두개 있죠? 안 팔고, 유물을 원래 다 팔았었거든, 저는. 유물을 안 팔고 모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잡유물을 먹여가지고, 그 가문, 영지에서 잡유물을 먹여가지고, 일정의 이제 스펙을 올리는, 투력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투력일 가능성이 높겠죠. 투력을 올리는 이제 그 컨텐츠가 업데이트, 그거는 이제 업데이트 예정이군요. 다음 주에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일단 슬롯 확, 유물을 한개더 추가하는 슬롯 확장은 거의 확실시고, 지금 보시면 이제 유물을 지금 하나, 둘, 5, 2, 50, 5, 30, 5, 40 놔두고 있죠? 예. 저도 그래야 유물을 모으고 있어요. 일단 팔지 말고 모으신 칼을 공짜로 준거 이때까지 모아. 지금 이거 몇 개야 이거? 한 20일 모았네. 요거는 이제 그 전설 유물 같은 거 먹이는 것보다는 일단 북해줘야겠죠? 북해? 그 가문의 위상 시스템. 한 번에 이제 가문에서 세개 캐릭을 이제 그 조정에서 들어가는 가문 던전을 위한 이제 가문의 위상 시스템 때문에 캐릭에 끼워줄 뭐그 전설 유물은 있어야 하니까 이건 팔면 안, 이거는 팔거나 먹이면 안 되고. 일단 그 때문에 석판을 조금 사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예. 석판을 좀 놔두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이거 이렇게 상한가 지금 올라 조금 올랐는데, 올랐나? 18,332원. 요거라도 좀 사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유물이 지금 없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저 전설이 있어, 전설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안 돌아도 되긴 되는데, 이거 유물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뽑기 위해서, 안 그러면 현질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래, 지금 미궁을 좀 돌고 있어요. 가운석도 뽑을 겸 해가지고.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도 석판 같은 경우 하한가에 나오면 좀 사두시는 것도 결코 손해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예. 하한가 그러니까 15,000원에 나오면 산다고 해서 크게 손해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광원석 뽑을 겸 그다음에 곧 나올 다크나이트를 위한 그 금주화도 뽑을 겸 광원석 금주화 그다음에 유물을 만드는 재료. 하한가나 아니면은 뭐 상한가라도 좀 구매해 두시는 게 너무 많이 막 사재기 할 필요만 상한가라면 너무 사재기 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구비를 좀해 두시는 것도 예, 나쁘시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은화를 벌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이제 그 추가될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이제 그 사재기라고 보시면 돼요. 뿅? 이게 왜 이리 많아?